자, 이제 박성균의 공격이 시작됐고 허영무 정면 싸움보다는 이제 우회 작전을 택했어요. 네, 뭐 박성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한시 쪽 그 프로토스의 스타팅 멀티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뭐 병력 간에 교전을 하게 되면은 필수. 그리고 서로 기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화력 자체가 이제 박성균 선수가 조금 좋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박성균 선수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이럴 때 하이 템플러를 좀 동원을 해서 셔틀을 차라리 우회를 해서 예, 바로 좀 우회를 해서 이 병력들 저 이쪽에 있는 병력들과 좀 싸워주면서 스톰을 좀 많이 잘 써줬다면은 예,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나는 좀 아쉬운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허영무 선수가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센터에서 크게 한타 싸움이 났는데 하이템플러라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해서 아니면 뭐 갇혀져 있었다면 아비터라는 변수겠죠. 그런 마법 유닛들 변수가 작용을 해서 큰 한방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허영무 선수가 템플러가 제대로 갇혀지기 전 타이밍에 박성균이 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크게 한방 싸움 하기가 허영무 선수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 들어가서 예, 박성균 선수가 회군을 하게 만드는 예,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의도로 경기를 한번 풀어봤는데 예전에는 박성균 선수가 그런 플레이에 잘 휘말렸었는데 요즘은 판세를 정말 잘 봅니다, 박성균 네. 선수가. 예. 그러니까 내가 겁먹어야 회군할 거 아니에요. 경력을 뺄 텐데 겁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대가 뺍니까? 안 빼죠. 뺄만해 뺄 거 아니에요. 네, 박성균 선수가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었어요. 네, 공격을 갔을 때 센터 쪽에 한번 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고 저쪽에 그 미네랄 멀티 쪽을 제거를 하고 나서 앞마당 쪽에 진질 때도 그렇고 탱크를 띄엄띄엄 시즈모드로 해놓다 보니까 허영무 입장에서도 스톰을 막 위력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쓰기가 좀 상황이 많이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질럿을 먼저 내리면서 스톰을 쓰려고 했더니 바로 시즈모드를 풀고 뒤쪽으로 회군을 해버리다 보니까 스톰에 대비해서 막 박성균도 큰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어요. 네. 결국 살려서 뒤로 뺐다가 다시 가면 그게 딱 3명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도 그냥 쭉쭉 밀어치는 거 보세요. 예, 뭐 탱크들이 어쨌건 어택당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스톱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까 다 쓴 거 알고 예, 박성균 선수가 전반적으로 소소한 면에 있어서나 넓게 판을 보는 면에 있어서나 예, 시야가 좀 높아지고 넓어졌습니다, 확실히. 네. 아니 미니언만 보더라도 박성균이 여기서 거의 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균과 허영무의 대결. 박성균이 진짜 자신의 어떤 장점 그리고 진득한 플레이, 여유 있는 플레이 펼치면서 선두처럼 별다르게 땀 흘리지 않고 허영무를 잡아냈습니다. 자, 박성균 이제 멀티킬에 도전합니다. 매분 이제 피해 능선으로 바뀌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박성균 선수 해설 내용이 녹아있는 것처럼 괜찮은 플레이가 컨셉이었고요. 네, 게다가 물론 뭐 허영무 선수가 최전성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토스 테란이 28대 22로 프로토스가 앞선 맵이거든요. 서킷 브레이크가 그 맵에서 대각선 방향,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약간 더 선호하는 대각선 방향에 나왔는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해갖고 낙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경기도 테란이 이렇게 썩 좋은 맵은 아니긴 합니다만 박성균 선수 컨디션이 좋은 만큼 예,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경기 허영무 완고참이 나왔다면 두 번째 경기 삼성전자는 새로운 얼굴 신형 엔진이 나왔어요. 그렇죠. 유병준 선수 아무래도 이번 시즌 테란전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다가 맵도 이제 프로토스 테란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모습인데 예, 선배 허영무 선수가 못해줬던 부분을 유병준 선수가 좀 메꿔줘야 삼성전자 좀 소통이 트이겠죠. 사실 유병준 선수가 토스전이라든가 저그전은 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해도 이성전은 테란전이에요. 네, 테란전 근본 시즌 4승 1패를 해주고 있고 피해 능선에서도 1전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바 그러나 위메이드 폭스의 지금 박성균 선수가 토스전이 좀전 승리로 7승 3패 와 70%까지 올린 데다가 피해 능선에서 3전 전승이거든요. 예, 피해 능선 12대 4로 프로토스가 엄청나게 앞서 있는 맵이긴 합니다만 예, 이 박성균 선수의 기세를 무시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 선수들 자, 경기 준비 끝났고요. 자, 피해 능선입니다. 박성균과 이어봤던 유병준의 대결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해 능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2킬 도전 중. 이에 맞서는 유병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시즌에 이만큼의 최근에는 이제 연패 중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성적을 이만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신인 선수들, 후배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임태규, 유병준, 김기현, 박대호 이 4명의 선수들이 정말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참 이 유병준 선수 막 근성도 있고 플레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박성균 선수를 상대로도 정말 파이팅 넘치는 그런 플레이 펼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4주년 오늘 기념 많은 팬들께서 먹을 거 이렇게 케이크까지 갖고 오셨고 저희도 주셨거든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카메라 잡으니까 맛있게 먹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저런 것도 일종의 팬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1, 2라운드 때는 성병과 허영무 잡으면서 이영호 선수가 팀 승리 이끌어서 삼성전 잡을 때요. 오늘도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고, 야 박성균 선수, 박성균 선수가 아니죠. 유병 선수가 이제 게스러시를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시즌에 이제 선봉전에 3번 나와서 2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 2승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선봉 1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멀티킬을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3승, 한 번은 2승. 오늘도 과연 그 멀티킬을 기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정한 연인이 또 이렇게 저분들은 의자에 앉으면 좀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붙어 계시기 위해 서 계신가 봅니다. 프로브 견제도 좋고요. 장원, 아 올킬이면 장원 급제인가요? 뭐 3킬 정도를 급제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4킬째는 장원.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스를 물고 프로브가 견제를 해주는 모습인데, 박성균 선수도 아직까지는 SCV 피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잘 막아주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오 프로브 비비기를 하면서 게스 건물을 못 때리게 해주는 모습까지, 네. 야 유병준 꼼꼼한데요. 그러네요. 테란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못된 플레이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견제는 원 프로브로 해줄 수 있는 견제는 다 해줬다고 네. 보면 되는 거예요. 이인정면 뻔한데 요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유병준이. 근데 이제 게스러시를 하고 테란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멀티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죠. 좋은 플레이, 좋은 전략 선택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적인 이런 플레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게스러시를 성공을 했는데. 탱크를 올려갖고 탱크들이 테란을 혼을 좀 내주는 게 아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자원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유병 선수가 좀 게이트 멀티를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이 언제든지 치즈러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입구 쪽에 이제 프로브로 계속 시야를 왔다 갔다 밝혀놓고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도 치즈러시를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추세가 이제 바뀌기 이전에는 테크트리가 워낙 늦었다 보니까 테란이 부랴부랴 리버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일단 머린들도 많이 뽑고 드래곤이 막 오고 이런 것도 두렵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게스러시를 당해도 테란이 머린을 뽑거나 배럭을 늘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멀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은 게스러시한 의미가 약간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요즘의 추세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이제 배럭을 띄워서 입구 쪽에 이제 심시티 용도로 좀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벙커까지 건설하는 모습은 확실히 치즈러시보다는 그냥 마린 압박만 살짝 해주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멀티적으로 자원적으로 좀 가겠다는 생각이고, 유병준 선수가 좀 더 할만한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테란의 테크가 늦다 보니까 탱크든 벌처든 어쨌든 바로 벌처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탱크를 바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의 99% 정도 이제 탱크를 생산을 하고 시즈모드 할 확률이 높죠. 거기에 반해서 유병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넥서스를 좀 건설하면서 진출 타임이 그만큼 테란이 늦다는 걸 알고 넥서스를 가져가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반포인트라도 반보라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유병준. 그래야 박성균 잡아요. 요즘 박성균의 터스턴이 얼마나 좋은데요.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탱크가 나오고 드래곤 푸시에 대비해서 탱크 시즈모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벌처 스피더, 벌처 마이너 부르면서 뭐 벌처를 흔들고 3커맨드 가져가지고 뭐 이런 운영을 좀 선택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전에 유병 선수가 3넥서스를 가져가고 나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쨌거나 기왕지사 뭐 게스러시 성공해서 테란의 테크트리를 늦춰놓은 바, 예, 유병 선수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예, 박성균 선수가 워낙에 그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강한 벽을, 예, 두드려서 흠집을 내는 게 좀 어려운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허영무 선수 역시 그 1경기에서 박성균 선수의 수비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들이 박아주는, 예, 이런 플레이는 하지 않겠다. 근데 초반에 불리하게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건 결국 가서 지는 길로 가는, 예, 그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병준 선수의 경우에는, 예, 초반에 살짝 유리한 가운데 그런 플레이를 갔기 때문에 뭐 좀 상황이 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박성균 선수 같은 선수에게는. 오늘도 SCV가 모르는 척 그냥 돌아서 다 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박성균 선수가 이 SCV로 모든 상황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정찰에 성공한 박성균 선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판 자체는 유병 선수가 더 좋아요. 1경 앞선 경기와 딱 대비를 했을 때 뭐였냐면, 앞선 경기 때는 허영우 선수가 모든 것을 보기 전에 막 대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박성균 상대로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반대 상황이에요. 박성균이 유병준을 상대로 따라가는 상황이, 그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처음 게스러시를 당한 상황에서도 박성균 선수가 머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찍는다든지 아니면 베럭스를 늘린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정찰했죠. 그 타이밍에도 정찰하면서 유병준 선수가 게스러시 이후에 멀티를 가져가라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 막 부랴부랴 병력 늘리거나 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멀티를 따라가는 좋은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예, 박성균 선수가 약간 불안할 수 있는 타이밍에 좋은 정찰했죠. 예, 그리고 멀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아무튼 오늘 감은 좀 좋아요. 자, 일단은 4게이트웨이가 정말 빠르게 완성된 유병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타이밍에 셔틀 한기 생산을 해서 뭐 질러 태워서 한번 탱크 라인을 돌파해도 괜찮고요. 왜냐면은 이 피해 능선에서 3커맨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탱크 라인을 잡을 때 그렇게 라인이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이제 터렛을 꼼꼼하게 건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언덕 위쪽에 좀 벙커 하나 정도를 건설하면서 언덕 위에 탱크를 올리고 탱크 라인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약간 전지 배치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싸워줍니까? 박성균 쪽으로 유병준? 유병준 선수 공격 위에 정말 좋아요. 위에 나와있는 돌출한 애들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름 잘 잡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피해 능선 그 맵의 특성상 이 맵은 테란이 앞마당 이후에 저 9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이 제대로 갖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쳐서, 예, 돌출되어 있었던, 예, 병력들을 일부 끊어준 게 좋은 판단이었다는 건데, 예, 확실히 박성균 선수가 수비의 달인, 예, 잘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5시까지 오른쪽 라인 다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준. 그렇죠. 셔틀이 없었기 때문에 유병 선수도 뭐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잠깐 그냥 압박만 해줬던 것이고요. 뭐 바로 5시 멀티까지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병준 선수가 자원적으로, 예,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원 잘 먹으면 뭔가 또 강력한 카드가 나올, 네, 겁니다. 아, 그래도 그 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버티고 또 버티고 할 때, 예, 지상 유닛으로 몰아쳐가지고 승기 잡고 이렇게 가려면 정말 미친듯이 몰아쳐야 되고, 정말 자원도, 예, 몇 배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계속 몰아쳐서 정신없이 만드는, 돌려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그 지상 유닛의 공격을 통해서 수비 폼으로 전환한 박성균을 공략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진작에 아비터 내지는 캐리어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플레이가, 네, 필요합니다. 유병준 선수. 허영무는 게이트 중심으로 갔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고요. 유병준은 지금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슬슬 자신의 피니시 브로를 뭐로 할 것이냐 이제 보여줄 것 같거든요. 게이트 중심적으로 갔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200을 찼을 때 아비터의 도움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의 100% 의존을 좀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하이 템플러를 효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싸워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전장에서 딱딱 싸워줘야 됩니다. 테란이 업그레이드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진출하면서 베스까지 동원한다고 했을 때는 하이 템플러 활용이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 전에 유병준 선수가 좀 전투를 통해서 계속 순환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유병준 선수도 네, 멀티. 지금은 이제 허영무 선수에 비해서는 초반 빌드라든지 몇 가지 면에서 유병준 선수가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전투 위주가 아니라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할 만은 합니다.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와는 달리 피해 능선은 좀 더 작은 맵이잖아요. 네, 가로로 길고 세로가 폭이 좁은데 서로 간의 동서전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때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 해서 프로토스가 지금 확장 한 발 앞서 나간다 그래서 디귿자 형태로 테란을 확장 기지가 감싸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싸움이 나서 살짝 토스가 밀리는 것 같아도 다른 지역에서 지어진 게이트에서 나오는 병력들이 테란의 뒤를 쳐주고,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갖고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대치전, 박성균이 좋아하는 대치전 양상으로 점점 간단 말이에요. 지상군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유병준 선수가 앞선 허영무 선수와는 다르게, 예, 템플러의 의존을 어느 정도 하긴 하되, 예, 아비터까지도 좀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 맵에서 테란을 상대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좋은 이유는 커맨드가 세 번째 커맨드까지는 테란이 수비하기에는 범위 자체가 어느 정도 좋은 라인을 형성할 수는 어느 정도 수비가 가능하긴 하지만 4커맨드를 가져갔을 때 수비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 될 때까지 3커맨드에 지금 미네랄 채취하고 있는 이 미네랄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유병준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견제가 들어갔었군요. 예, 하이 템플러 견제인지 뭔지 몰라도요. 예, 템플러 견제가 한번 왔었던 모양이네요. 예. 아이고, 네. 좀 불쌍하게 맞아 죽었고요, 이번에는요. 자, 12시 쪽 넥서스까지 만약 가져가게 된다면은 유병준 선수는 선택해줄 수 있는 카드가 드랍십이. 네. 그렇지, 반대쪽으로 가나요? 아, 이걸 유병준 선수가 체크를 못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물론 수비병력이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안바닥 쪽에 있어요. 네, 박성균 선수도 12시 쪽에 가장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프로토스가 12시 넥서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테란이 위쪽으로 공격할 때 프로토스는 아래쪽으로 빈투터리를 가고, 아래쪽으로 공격할 때 위쪽으로 빈투터리 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스가 유리한 싸움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쪽 12시 쪽 넥서스 멀티를 이제 좀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였고요. 네. 자, 과감하게 맞으면서도 들어갑니다. 일단 12시만에 걷어내겠다는 건데, 자, 박성균이 오늘 좌우를 세게 흔들어주고 있어요. 아까 허영무에서도 흔드는 게 좋았거든요. 네, 1경기만 봐도 그렇고 박성균 선수 확실히 감이 좋았어요. 네. 아, 많이 흔드는데요. 예, 되는 날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게 촉각이 살아있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첫 경기에서 보여준 박성균 선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판단이 좋았단 말이죠. 예, 지금 글쎄요, 유병준 선수가 초반에 잘 출발을 했지만, 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흔들면서 그 주도권을 벌려나가고, 예, 어디 플래피컨이 어딘가 있겠죠? 예. 아, 여기 있군요. 예. 이거 나눠짓기. 이런 변수가 있었군요. 예,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성균 선수가 이제는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약간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유병준 선수가 아니 왜 이리 수비적으로 하나, 예, 지상준이 위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때려주고, 예, 아비터 뽑아갖고 리콜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 유병준 선수가 약간 움츠리는 플레이를 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캐리어를 가고 있었던 건데 시간을 벌어주기가, 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템플러죠. 템치기 템이 무한대로 주셔야 돼요. 템플러 잘 써줬고요. 네. 그런데 정력권자마다 빠져줍니다. 네. 저 양쪽 막내라고 병력이 한 번에 죽기지 않았어요, 유병준. 자, 추가로 템플러가 없다면은 이거 캐리어가 쌓이기 전에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템플러가 필요해요. 네, 박성균 선수가 진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박성균 선수도, 예, 유병준 선수가 플립빛권하고 좀 나눠서 짓고 막 이런 관계로 약간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박성균 선수도 유병준 선수의 캐리어 의도를 파악했던 것 같고, 그걸 딱 보고 박성균 선수가 유병준 선수가 나름 움츠러들면서 플레이를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12시를 주고 뭘 취할 겁니까, 유병준? 아직 캐리어는 3대밖에 안 될 거거든요. 6개까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네, 시간을 버티면서 뭔가 캐리어가 쌓일 때까지 좀 노려봐야 되는데, 박성균 선수는 바로 그냥 11시 쪽 커맨드까지. 네,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성균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프로토스의 멀티가 벌어질 때 그 멀어지는 멀티를 딱 제거를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단조로운 공격을 자신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아주 예, 감히 정말 예, 지금 아주 뛰어나다. 아, 셔틀 안에 탄 하이 템플러가 잡힌 거. 아, 살아있네요. 템플러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베스트도 두 대나 됩니다. 자, EMP. 오, 네, 베스트 하나 더. 자, 전진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왼쪽 라인 다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모전은 박성균 선수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커맨드가 넥서스보다 지금 네,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테란이 또 유리하죠 지금은요. 그렇죠. 예, 박성균 선수가 자, 이 요즘 들어서 포지션이 아주 좋은데 1경기 때도 뭐 아주 이제 상대가 버티고 있는데 서로 간에 버틸 때 테란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이제 버텨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토스가 캐리어를 가는 거를 박성균 선수가 알면서도 캐리어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나가질 않아요. 대비만 골리앗 뽑고 골리앗 모으고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나가진 않아요. 이러다가 역전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캐리어 가는 거를 확인하자마자 진출 타이밍을 잡고 압박을 해주면서 골리앗을 싸우면서 캐리어가 지금 테란의 멀티는 공격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골리앗 숫자 빨리 줄이고 추가 골리앗 오기 전에 탱크 잡아야 되거든요. 골리앗 탱크 수두려요. 네. 걔는 몸통 받고 있어요. 앞선 전투에서 유병 선수가 너무 못 싸워졌어요. 네, 왜 못 싸워졌냐면은 캐리어는 딴 데서 놀고 있고 지상군은 질럿들하고 템플러 스톰을 쓰는데 그 스톰을 쓸 때도 이미 박성균 선수가 자리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싸워주다 보니까 뭐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골리앗 숫자가 약간 줄어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캐리어에 쫓겨서 탱크들하고 다 도망가지만 그러는 와중에 만들어놨었던 골리앗들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면은 골리앗들이 내 이 멀티 지역 이런 데서 지형 활용해서 센터 때려주고 있는 캐리어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 때문에 벌처 비중 낮아져서 탱크들 전선에 있는 애들이 질럿 드래곤에게 먹히고. 예, 하여튼 저 캐리어가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확보한 가운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 테라는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예, 박성균 선수가 공격적으로 프로토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정말 판을 예, 잘 보고 플레이 자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거의 안 나오는 디귿자 멀티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박성균 12시, 8시 다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테란의 멀티 상황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상황, 병력 규모를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캐리어 단독 행동도 힘들고요. 지상군만 따로 단독 행동도 힘들어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뭐 빈틈을 갈 거면 최대한 빠르게 같이 가서 빨리 끝내고 테란의 주력력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캐리어가 언덕에서 싸워주면서 템플러가 지원을 해줘야지. 네, 프로토스가 유리한 그림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캐리어가 적어도 시간 끌어준 캐논과 함께 끌어준 동안에 12시 밀고 한 11시까지 밀어야 돼요. 네, 어쨌거나 8시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팩토리 유닛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뭐 생산 자체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 테란이 가장 최근에 가져간 멀티 하나 밀리는 거 이거하고 캐리어에다가 지상 유닛을 같이 써주고 있는 프로토스가 멀티 한 군데를 밀리는 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예. 프로토스가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고 그렇죠. 12시에 접수하면서 11시를 미는 게 최소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유병 선수는 예. 자, 그래도 자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5시는 크거든요. 예. 2군데, 3군데까지 밀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5시를 밀리는 가운데 12시를 못 밀게 되면 유병 선수가 예, 훨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12시만 아니라 11시도 밀어야 됩니다. 11시도 센터를 깨버려야 돼요. 싸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박성균 선수는 지금 뭐 11시도 지키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6시까지도 커맨드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자원 상황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반대로 이제 유병 선수는 이제는 캐리어 인터셉터 값도 그렇죠. 예, 지금 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허덕허덕한 거죠. 예, 박성균 선수는 12시 밀렸다 해도 또 센터는 건재하고 예, 11시는 뭐 잘 지켰고요. 야, 이거 뭐 예. 자, 캐리어 작전 뭐 송병구가 이길 때 캐리어 작전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캐리어 자원줄 하나는 보장해놓고 하거든요. 예, 이런 지역에 정신없는 상황에서의 닥테플러 활용은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대세는 결국에 가서는 누가 얼만큼 먹고 얼만큼 쭉쭉 뽑아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 자, 근데 모인 캐리어의 힘으로 미드가 모인 예. 캐리어 힘밖에 없어요. 예, 이 캐리어를 정말 예, 살인적인 컨트롤이 나와야죠. 살인적인. 예. 예. 그리고 골리앗 다 잡아준 다음에 고철 탱크 잡아먹고 이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원줄이 안 돌아오거든요. 미네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유병 선수의 미네랄이 남아있는 멀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앞마당 미네랄까지 지금 바닥으로 드러났고요. 네, 자원적으로 프로토스가 허덕허덕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또 잘 알고 있는 박성균 선수가 인터셉터를 줄이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그걸 특히 언덕 지형을 끼고 캐리어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골리앗이 그냥 캐리어 몸통 어떻게든 치려고 우왕좌왕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자원을 끊었는데 그러면 인터셉터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병준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크게 뚜렷하게 페인이 이겁니다라고 흠잡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박성균 선수가 아주 감이 좋았고 박성균이 아주 잘했던 거고, 그런 점을 놓고 귀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허영무도 1경기의 패배를 허영무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박성균이 오늘 너무 좋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근데 미네랄이 20이, 캐리어는 나름 잘 모았는데 미네랄이 20이면 적게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저 캐리어를 좀 팔고 싶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근데 비가 안 나와요. 근데 휘발유 먹는 게스하고 가스 먹는 게스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스 떨어졌다고 해도 휘발유 넣을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정말 캐리어가 많은 뭐합니까? 빚 깡통이에요. 자, 그래도 여기 빨리 센터 날려버리고 6시 타격 줄 수 있습니까? 네, 어쨌건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진 재산이라고는 저거밖에 없는 유병준 선수가 이를 악물고 저 캐리어의 컨트롤에 혼신을, 힘을 다 쏟아야겠죠. 근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기 만화 잔뜩 모으고 있는 하이 템플러. 그래도 유병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마지막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신인으로서 여기 막 들어오면 안 돼요. 뒤에 하이템플러 많아요. 뒤에 하이템플러 많아요. 여기 함정이에요. 하이템플러 많아요. 골리앗 체력 단방. 이거 많이 줄어졌어요. 이거 골리앗, 추가 골리앗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추가 골리앗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니라 무지하게 많네요. 박성균 선수는 먹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말 박성균 선수도 자원난에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6시 쪽 커맨드를 캐리어로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남은 골리앗들을 딱 제거를 하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역전 시나리오를 좀 생각했을 텐데, 자원단의 허덕이던 유병준 선수는 캐리어의 어떤 공일업 겨우 해준 반면에 골리앗들은 풀업이죠. 여기다 뺄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싸워줘야 돼요, 유병준. 이런 인터셉터 놓는 거죠. 게이트로도 안 됐고요. 게이트웨이 중심도 안 되고 캐리어도 안 되고, 정말 박성균의 타이밍이 좋으니까 이게 대처가 안 되네요. 그렇죠. 캐리어가 쌓이기 전에 확실히 박성균 선수가 12시 쪽에 넥서스를 먼저 지연시킨 부분도 있었고, 그 전에 벌처 견제도 상당히 좋았고요. 진출 타이밍이 상당히 이상이 깊었던 경기네요. 토스가 강한 삼성전자. 이거 토스 이렇게 무너지고 자존심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나름 유리하게 출발한 유병준 선수가 왜 이렇게 폼이 수동적인가, 이런 걸 갖다 저희들이 의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성균이 그걸 딱 캐치하고 딱 찍어보고 캐리어구나, 그러니까 러시 타이밍 잡아서 그 타이밍에 캐리어가 프로토스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약점을 너무 잘 찌는 거죠, 박성균 선수. 오늘 감이 너무 좋아요. 박성균 선수가 두 명의 공참과 신의 토스를 기용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성병까지 궁극에 오늘 마스크 쓰고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 성병과 나올 것인지, 아니면 마켓 한점 갈 것인지 적으로 갈 것같지 않고요. 확실히 그 폭스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에이스를만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뒤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감정 박성균부터 먼저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의 대구에서 어느 정도 출전해서 박성균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전할 것인지, 잠시 후 삼성전자 복스의 3세트로 돌아가겠습니다.